안녕하십니까. 탑팀제약학과 원장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증, 방아쇠 손가락을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최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딸깍딸깍 걸린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총을 쏠때 방아쇠를 건드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보시면 이 마찰에 의해서 부은 이 힘줄 결절이 이 도르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많이 부으면 아예 걸려서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통 자는 동안 이제 다리에 있는 물이 올라오면 이 수부가 좀 부으면서 아침에 좀 심했다가 사용을 많이 한 저녁 때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식적으로는 이 활차를 이 도르래를 절개를 해서 열어주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나 세로 혹으로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한 2cm 정도의 절개를 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 활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계속 썼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절개한 부위로 피부를 봉합하고 나면 굉장히 좀 보기 싫은 흉터가 많이 남고요. 또 당뇨나 켈로이드 같은 것이 있는 이런 상처가 잘안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괴한 그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절개 부위를 좀 줄이고 이런 칼라를 밀어넣어서 싹 잘라내는 그런, 앞으로 밀어넣는 면도날 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절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절개 없이 거의 주사바늘 크기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고민하다가 미국 쪽에서 특허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 모양의 칼날의 끝부분을 툭 하고 밀어넣으면 주사처럼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아까 그 활차 부분을 이 갈고리 걸어서 싹 잡아당기면 바로 끊어지는, 아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소마취만으로 외래 진료실에서 거의 5분 이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저희 병원에 시행하는 방식은 한 2cc 정도의 마취제를 넣어서 1, 2분 후에 이제 마취가 되면 초음파를 보고 이 칼날을 집어넣어서 잡아당김으로써 이 활차를, 도르래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더 고식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칼날을 밀어넣어서 도르래를 초음파로 찾아서 뒤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칼날의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하얗게 초음파상에 확인이 되고요. 잡아당김으로써 톡 하고 지금 찢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초음파의 장점은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개도 없고 국소마취만으로 5분 안에 시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흉터도 없고요.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학술적으로도 국제수부학회에서 인정한 안전한 시술이고, 또한 가지 정말 장점은 좀 지혈만 하고 나면 24시간 이후부터는 샤워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짧은 5분 이내에 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뭐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뭐 정말로 잠깐 한 5분 만에 끝내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이라는 점을, 뭐 입원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팀재활학과는 이렇게 최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